안녕하세요. 대구점집 청소회원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이제 용띠분들 또 네. 하반기 시작을 네. 했잖아요. 또 하반기에 또 어떤 또 변화들이 있을까요? 또 용띠분들도 삼재에 해당하죠. 그렇죠. 그렇지만 좀 무난하게 넘어간다.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통 이제 네. 무난하게 뭔가가 잘 피해갈 수는 있겠다. 근데 네. 연말로 넘어가면서 네. 조금 사고수나 이런 금전거래라든가 네. 이런 거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. 이게 용띠분들이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에도 삼재죠? 내년에 뭐 날삼재라 해도 용띠분들도 그렇게 나쁘지만 않는 삼재에 해당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무난하게 올 하반기도 넘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개개인이 조금 틀리시겠지만 네.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네. 이런 일들을 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고 가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부 간의 다툼이라든가 네. 이 구설수라든가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게 넘어가신다면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하반기 서로 좀 양보하고 네. 한 발씩 조금 한 발자국만 뒤에 저부터 그래야 되겠어요. 용띠분들 근데 이게 이제 삼재라 그러면은 네. 뭐, 선생님 뭐 괜찮을 거다고 했지만은 제가 네. 뭐 당장 앞에 있는 금전들을 제일 궁금해들 하시죠. 이게 그렇죠. 근데 금전으로는 조금 막혀 갖고 간다고 보셔야 돼요. 금전으로는 그렇지만은 7월달 요때 네. 7월이 조금 문제이신 요띠들이 조금 많아요. 7월달 기운을 조금 잘 버텨간다면은 네. 딱히 뭐 금전이 그래도 무난하게 조금씩 해결돼서 간다고 봐야 돼. 아주 나쁘지만은 않고 보통 평온. 그래도 네. 어디 뭐 이렇게 좀 벅차지 않을 정도. 그렇죠. 이제 뭐. 그렇다고 뭐 어디서 뭐 하늘에서 없는 돈이 뚝 알아냈다 하고 떨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뭐 큰 욕심 없이 무난하게 조금 가신다면 근데 지금 제가 용띠분을 얘기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항상 조금 쉽게 말로 네. 속된 말로 그냥 내리고 가세요. 마음 비우고 아 이거는 용띠분들이 듣고 좀 판단들을 하실 수 네네네. 네. 좀 마음을 내리고 내려놓고 가세요. 비우고.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용띠분은 또 하반기 시작점을 또 선생님께서 뭐 삼재에 속해 있어도 그렇게 나쁘신 분들이 크게 없었을 겁니다. 아마 용띠분들은 그래도 남은 한 해가 중요하고 또 내년에 또 용해가 오잖아요. 또 활개칠 수 있는 이런 해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반기에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간다면 아마 또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. 내가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간다면 아마 저는 내가 마음을 비우면 거기에 대한 너무나 신령님들이고 하늘님이고 이뻐서 거기에 대한 보상의 선물을 줄 수 있는 하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